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저희 집 텃밭이네요. 올해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상추하고 파, 양파만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도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고요. 파도 수시로 제가 이렇게 뽑, 이거 잘라다 먹으면 여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답니다. 네, 요거도 양파도 제가 요게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크잖아요. 밑에 이게 뿌리가 몇 개로 나뉘었어요. 네다섯 개 뭐 이렇게. 이거는 막 다섯 개로 나뉘었고 이제 이게 밑에서 줄줄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줄줄이 양파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양파도 이렇게 잎이 커갖고 축축 늘어질 때 파처럼 이렇게 잘라서 수시로 먹으면 여기서 또 수시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뭐 파나 양파를 찍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요거 상추 있잖아요. 상추가 이제 몇 번 따먹으니까 거의 다 자라가지고 뭐 한번 따먹으면 옛날 같으면 이걸 제가 뽑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뭐 영상을 검색을 하다가 요 상추를 1년 내내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답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면 얘네들이 좀 쌈을 싸먹으면 좀 써요. 네, 쓴데 요거를 다시 처음부터 모종을 사지 않고도 처음부터 다시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잎을 좀 마지막 거를 따주고 나서 계속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상추가 저희 보통 요거 줄기는 버리잖아요. 이게 줄기가 그렇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약으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요거를 뭐 이렇게 잘게 쓸어서 볶아 먹어도 좋고 뭐 이렇게 뭐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다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상추 몸에 좋은 상추 모종을 다시 심지 않고 씨를 심지 않고도 1년 내내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나머지 따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상추를 잎을 다 땄어요. 이제 한번 먹을 정도의 만큼 상추의 양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먹을 때도 이 잎이 좀 많이 써졌어요. 처음에는 엄청 달더니 이렇게 이제 키워 먹으면 잎이 너무 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또 잎이 넓게 자라지도 않아요. 쌈 싸먹을 정도가 아니고 예, 쌈 반 싸먹을 정도 조그만 크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키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네, 저도 이웃님한테 배운 건데요. 요거를 저희가 요게 줄기 있잖아요. 줄기도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를 한 1cm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잘라주세요. 이것도 잘라주세요. 네. 이것도 잘라주세요. 근데 요거는 아직 대가 안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아삭이 상추인데 아삭이 상추가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아삭이 상추는 아직 그냥 내비두고요. 이것도 아삭이 상추고 내비두고 이제 대가 있는 것들만 좀 잘라줍니다. 이것도 1-2cm 남기고 잘라줘요. 이것도 대가 있죠? 잘라줍니다. 요거는 이제 적상추죠? 적상추도 한 1cm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이것도 사정없이 잘라줘요.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 정도 남았잖아요. 파리 요 줄기 있잖아요. 줄기가 엄청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약용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볶아서 드셔도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상추랑 오늘 뜯은 상추랑 같이 해서 맛있게 고기하고 먹을 거고요.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네,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아삭이 상추라 남겨놨고, 이것도 아삭이 상추네요. 이건 아직 더 나올 저희가 많아서 그냥 남겨놨고요. 요렇게, 네, 고춧가루만 다 남겨놨어요. 고춧가루. 나중에 요게 어떻게, 네, 또 먹을 만큼 자라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일주일 후에 싹이 요렇게 나네요. 다시 모종을 심은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삭이 상추 아직 남았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위에 댕강 잘라준 거고요. 여기도 댕강 잘라준 거싹 나고 있죠. 여기도, 여기도. 요거는 이제 아삭이 상추 아직 남아있던 거고. 네,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보면 상추가 다시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아삭이 상추. 네, 여기도 나오고. 저 뒤에 이제 아직 그 적상추는 조금씩 나오네요. 많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상추가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상추가 이렇게, 네, 다시 아주 야들야들한 상추로 한 모종당 이게 5개씩 열리고 있네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웃님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의 상추밭. 아,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요, 이 까만 거는 많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잎의 줄기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잎을 몇개 남기고 해야지 이렇게 나네요. 까만 것도 남긴 났는데 이거는 잎을 몇개 남긴 상태고 이거는 그냥 뿌리만 남긴 상태라 안 나네. 잎이 다 따먹어도 고기에 이 밑에 네, 뼈대와 잎이 몇개 이렇게 조금씩 딴 거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이렇게 많이 나네요. 아, 신기해요. 상추가 이렇게 2주 후에 이렇게 아주 많이 열렸답니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제 상추를 다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컸어요. 네, 신기신기합니다.